와, 대박. 와. 30 넘어가요. 일단 한 35? 네,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힘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개미에 다 걸까요? 아주 잘 끈다. 예. 저기 차에 있으세요? 아, 저기 닭 해 떠주려고. 감사합니다. 형이 얼굴 나와도 괜찮아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 저 뭐지? 저 안쪽에. 예. 근데 원래는 장화들을 신고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건너가죠. 여기는 좀 어렵겠다. 물살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요 앞에는 딱지 많고. 예. 그 안쪽 절벽 있지. 네. 그 폭포대로 있잖아. 네. 저기 앞에. 네. 네, 저기요? 네. 저기 폭포대로는 그 중국에. 네. 큰게 봐. 근데 여기 물살 때문에 못 건너가겠는데요? 네.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끝에 가보면. 네.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 네. 독일 많이 가는데.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불었네. 큰일이네. 어디쯤에서 하지? 메기 잡으러 많이 오죠. 메기도 많이 나오는구나. 차라리 그 여기서 다음에 오면 여기서 릴락기 해야 되겠다. 그 원투나시죠. 원투나시 때도 있거든요. 복불복이에요? 여기서 해볼까요? 괜찮을래나? 네. 그 전에 왔을 때는 이 앞에까지 물이 없었고. 네. 이 앞에까지 물이 없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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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배운 건데. 예. 활성도라 그러죠. 활성도. 예. 그러니까 낮에는 물 수온이 올라가 있으니까 애들이 위에 떠 있고, 아니 밤에는 이게 기온 때문에 햇빛 때문에 물 온도가 올라가 있으니까 위에 떠 있고. 예. 그다음에 아침에는 물이 이렇게 뒤바뀌어 버려. 예. 물이 뒤바뀌어 버리니까 애들이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예. 밑에 있는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오잖아. 예. 차가운 물 위로 올라오고 밑에 위에 있던 따뜻한 물이 밑으로 내려간다고. 네. 그러니까 중간층이 많아, 중간층. 그 중간을 공략해야 되는데 초짜가 심해서 중간을 어떻게 공략해? 스푼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스푼 해봤는데 여기 자갈이 정말 많아. 걸리면 답이 없어. 내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뭐 다 던져봤거든? 네. 다 던져봤는데. 미노우에 잠깐 반응하고, 치킨 미노우에 좀 반응하는 것 같아. 네. 소갈처럼. 근데 오전에는 활성도가 진짜 없어. 그냥 이것저것 다 던져봐야 돼. 안 되면 손을 바꿔야 돼. 그렇구나. 일단은 여기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는 지금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저 안에 들어가서 차라리 짜치라도 잡을까요? 안에 들어가서? 네, 저기 가든 있는데. 가든 있는데? 네. 예. 물이 너무 뒤집어져 가지고 얘들이 입을 안 벌릴 것 같은데. 예, 태풍 때문에. 그냥 바닥만 긁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래도 좀 풀이 좀 덜하다. 여기는 풀이 없지. 예. 아까 거기 보다가는. 예. 아까 거기보다 풀이 덜해요. 자갈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빠진 느낌이 옵니다. 어디 돌 사이 틈에 빠진 것 같은데. 어? 돌 사이에 틈에 빠진 것 같아요. 아, 이거
원래 낚시하시는 분들이 장비 부심이 좀 세요, 진짜. 제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낚시 장비 산다고 80만원 썼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거죠. 예, 네, 맞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결국은 어디 뭐 팔지도 뭐하고 그냥 팔 생각도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낚싯대는 딱 두 대만 있으면 돼요. 스피닝 하나랑 베이트 하나랑. 많이 필요. 예. 네. 저는 막 미디엄 대랑 뭐 미디엄 헤비 대랑 막 종류별로 막 사가지고 NS 그거는 잘 산 것 같아요. NS 거 그거는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가격이 진짜 많이 내렸더라고요. 아 여기서 거기서 백낯이 나신 건 아니겠죠? 살짝 기대 놓을게요. 네. 야, 여기서 이걸 다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훨씬 좋아졌다, 우라노. 이게 우라노 G3.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그걸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집어넣어야죠, 이렇게. 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중간에 빼. 중간에 이렇게 빼가지고. 돌려가? 예,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딱 대보고 여기 이렇게 바늘 돼가지고 바늘을 여기 넣어가지고 빼요. 이거 바늘을 숨겨줘야 돼요. 이물감을 좀 없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요. 이게 8분의 1보다 무거워요. 무거운 건데 더 무거운 거 써도 돼요. 지금 유속으로가 그게 더블린 거 맞아요. 더블린 거, 맞아요. 아, 잃어버렸다라는 그, 뭐지? 태클박스, 아깝다. 20만원이나. 안에, 각종 채비들 많을 텐데. 엄청 많아. 그러니까요. 아, 바늘만 한 주먹이야. 요 상태에서, 요거는 똑같잖아요. 형님, 감는 거. 이렇게 감아가지고.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감아가지고. 여기 동그란 데다가 넣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저거네. 네. 이렇게 당겨주면 돼요. 어디 자르냐? 그냥 아무데나 자르면 돼. 네, 아무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던지는 거. 이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거를 잘 해야 돼요. 이게 빨리 내려갈수록 브레이크 그게 있거든요. 보면은 이게 다 이러되면은 이게 백넛이 나는 거예요. 백넛이 나면 풀어줘야 되겠죠? 이거를 잘 풀어야 돼요. 아 넘기게. 충분히 풀어준 다음에 중간에 꼬이면 존나 짜증나겠다. 네, 그러니까요. 내가 이래서 스피닝을 쓴 거거든. 이렇게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살짝 당겨줘요. 걸리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여기 이거예요. 이걸 좀 앞으로 당겨주면은 다시 풀려요. 살살 당겨야겠네. 확 당겨버리면은 중간에 잠기겠지. 네. 또 잠기고. 잠기면 또 끊어야 되잖아.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백넛이 나면서 줄 손상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나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시간 없으면 그냥 잘라버리고 새로 감는 게 좋고. 감는 것도 잘 감아야 되는데 너무 압력을 가해가지고 감으면은 펑 터져요. 날아가다가 감을 때도 잘 감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감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안착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잠그고 살살
이렇게 다시 감아주면 돼요. 잠그는 건 어떻게 잠궈? 아, 자동으로 잠겨요. 아, 그냥 네. 앞으로 돌리면? 예. 네. 자동으로 잠겨요. 이게 메커니컬 브레이크라는 게 있고 마그네틱 브레이크라는 게 있거든요. 어. 그리고 또 원심 브레이크라는 것도 있고 막 종류가 있는데 이게 아마 마그네틱으로 돼 있을 거예요. 풀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 올리면 올릴수록 브레이크가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려가는 속도가 좀 더 브레이크가 걸려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브레이크를 좀 걸고 해야 되겠구나. 예, 처음에 걸고 하면서 컨트롤 하면서 하고 이게 메커니컬 브레이크. 그건 뭐야? 이게 조여주는 방향일 거예요. 이렇게 조아주면 이거 자체적으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게 일단 다 조여볼게요. 안 내려오죠. 아예 잠겨져 있는 거예요. 천천히 내려오죠. 이 감을 찾아가지고 형님이 가장 멀리 던질 수 있고 가장 이상적인 부분을 찾을 동안에는 계속 백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던져보고 저렇게도 던져보고 그래가지고 이게 적응하는데 오늘 하루 아마 계속 이걸 제가 봤을 때 백만 풀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보통 그래요. 첫날은 예. 예. 이 정도면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내려오는 속도를 보면은 느낌이 와요. 이 정도로 연습하면 될 것 같고 자 한번 던져 볼게요. 이게 추 무게에 따라서 요거를 또 조절이 바뀌어요. 아 너무 그거 했다. 너무 잠가놨다. 약간 풀어줘요. 던져보고 느낌 또 떨어뜨려 봐요. 떨어뜨려 보고. 딱지면 스피닝 할 거야. 진짜 싸게 잘 사셨다. 장갑이요? 오 사이즈 큰 거여야 되는데 저는 아 맞네 예, 네, 잠깐만 M 될걸? M이에요? 응 3M은 좀 크게 나와가지고 네 될텐데 한번 끼워볼래? 아 이따가 올려놔야지 어디요? 그 테크박 빌려버리네. 아. 내가 너 주려고 놔둔 것도 있었는데. 진짜요? 되냐? 네, 돼요. 이거 괜찮다. 크게 나온다, 진짜. 아, 크게 나와. 3M이 좋다. 저 다른 거 같은, 요거랑 같은 M 사이즈인데, 그거는 막 잘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고. 이건 좀 잘 늘어나고. 네. 슈퍼 그립이라서. 아. 일단은. 이따가 그 낚시 장갑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요 그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낚시 장갑 예 저기 일할 때 쓸게요. 형님 이거 캐스팅법 배워야 되잖아요. 그거 뭐 캐스팅. 유튜브 보고 배울게요. 아 이거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캐스팅을 해야 되니까. 아 예. 우리 낚시해야 되는데. 못 찾아가지고 아, 또 사셨구나 사서 거든 아
작은 거 할 때 낚시 그 꺽지 잡을 때 이거 쓰시고 큰 거 잡을 때 이거 쓰시고 하면 되겠다. 어. 어디 갔나? 그래도 차 정리 잘 하고 다니시네요. 저는 완전 아니에요. 저는 완전 거지 같아요. 차. 몰라들어. 아 형님도 이거 가지고 계시네. 구대박. 네. 맞아요. 아 맞다. 여기다. 오. 이거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 어 대박이다. 진짜 잘 쓸게요. 이게 만원지에서 괜찮다. 아 만원지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 완전 이렇게 다리가 좋아. 일단 어떤 거 있는지 이렇게 보고 계세요. 아 저 차 타고 올 수도 있으니까. 아 싸도 저 맨날 같은 선글라스만 끼고 다녀가지고. 잘 쓸게요. 형님 오늘 매운탕 먹으러 가실래요? 많은지 계신데요? 그래야 되겠네요.